옛날에 종교와 초종교 차이가 뭐예요? 여긴 초종교죠? 종교의 초종교요. 일반 종교와 차이가 뭐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은 거야.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초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으러 온 거야. 알았죠? 뭘로 찾으러 오냐? 여러분 좀 필요해가지고 찾아 나선 거야. 그래서 뭘 가져와? 축복, 성령, 명패, 천사, 대천사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쪽지게처럼 내가 데려갈 사람을 탁 차출하러 온 거. 그래, 신의 간택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 그러면 그 혼인잔치가 뭐냐? 신부 맞이하러 온 거야. 말은 할때 간단하게 해야 돼. 알았죠?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선 것이 종교야. 신이 인간을 구하러 온 것이 초종교야. 내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있죠. 우리가 종교가 두 번째 게 진짜 종교야. 인간을 찾아왔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내말 예수가. 들어. 그러니까 잘 들어요. 네.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라고 하면 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야. 기독교를 종교라고 쓰는 자체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야. 내말 이해가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는 그냥 종교라고 해도 되는데, 기독교는 예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왔죠? 그랬는데 그걸 종교라고 해버렸어. 그게 들어가 버린 거야. 내말 이해가죠? 그래서 초종교가 안돼 버린 거야. 내말 이해가죠?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불교와는 반대야. 알겠죠? 불교는 우리가 경제 용어로 쓸때 뭐가 있었어요? 경제 용어 내가 썼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뭐예요? 트리클 다 트리클 업이 있어 없어? 트리클 업이 있고 트리클 다운이 있어. 내가 온 거는 트리클 다운이야. 알겠죠? 하늘에서 여러분을 구하러 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기독교도 설정이 위에서 구하러 온 거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버렸냐? 종교로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게 큰 실수야. 기독교에 앞으로 점점점 교인이 줄어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말하자면 기독교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종교가 아닌데, 이게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 버린 거야. 타락해 버리는 거야. 내말 이해가죠? 구하는 거야. 막 구해. 구해주러 왔는데 왜 구하노? 맞아 맞아. 아, 구해주러 와 있는데 구하는 거야. 구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막 기도를 해제끼는 거예요. 자, 이해가죠? 구하러 온 사람한테 그 사람이 왔으면 아버지가 엄마 혼자 살다가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가 객지 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 왔는데 아버지 아버지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러면 되나? 되나 안 되나? 아버지 내 등록금 좀 보내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이러면 되나? 아버지가 돈 버텨서 살고 집에 왔어요. 이미 못 알아보는 거야. 맞아 맞아. 아버지가 왔는데도 온걸 모르고 맨날 안방에 앉아서 아버지 왜안 오십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내 등록금도 못 내고 동생 말이야. 이거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아버지 왜돈 벌려서 안 오냐? 이러면 되나? 그 기도야. 그걸 해야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벌어서 집에 왔어. 못 알아보는 거야. 와 있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야야 걱정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굽을 덮고 자는 거죠? 내가 이미 와서 있느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9절에. 에베소서. 하도 오래돼가지고 나도. 나는 불교 이야기도 하고 기독교 이야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참고를 해주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거지. 여러분이 내가 불러서 왔나? 아니다 이 말이요. 네. 또 읽어봐.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됐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저게 에베소 4장 4절에서 9절까지야. 이런 성경에서도 저 성경이 여러분이 원해서 온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위에서 필요해서 온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왜 찾아 샀노? 무슨 말이야? 내가 찾으러 온 자야. 왜 여러분이 나를 찾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혼인자한테 나한테 제일 먼저 찾아온 자들, 이 불려온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불려온 자들이니까 복이 있어 없어? 어? 내일 당장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이거는 천국에 문 앞에 와 있어요 지금. 맞아, 맞아. 내일 집에서 쫓겨나서 천막으로 가더라도 노래 부르고 춤춰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지쳐 쓰러지는 게 종교예요. 초종교는 뭐예요? 신이 인간 찾으러 와서 간단하게 찾아 하늘국 만들어 놓고 싹 끄집어가지고 필요한 만큼 싹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좋아 안 좋아? 그죠? 아무나 내 찾아오는 게 아니야. 같은 집에 있는 식구인데도 엄마 마누라 다 달라. 허경이한테 가져오면 아이고 그 미친놈 나는 안 가 이러지. 오지 마루. 누가 찾는 자가 아니여? 맞아 맞아. 내가 귀신같이 와서 찾아러 온 사람이야. 알겠죠? 내가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항상 참고 있는 사람이요. 간단하게 남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 알았죠? 그게 얼마나 종교라는 것이 너절하냐 이 말이야. 유치스럽고 치사스럽고. 그래 안 그래? 초종교가 돼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 초등부가 싹 없어지는 거야 교회들이. 99% 교회가 적자고 그 대형교회 1%만 명목을 유지해가고 있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절도 마찬가지야. 중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신을 찾아다니는 건 인터넷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지식을 찾을 때는 인터넷을 보면 돼. 성령을 찾을 때는 허경영을 찾아봐야 돼. 맞아 안 맞아? 허경영의 강의가 인터넷에 있나? 지식을 찾으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상 지식이 다 있어. 그러나 천국을 가려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되나? 지식 챙긴다고 되나? 그저 하늘공 오면 되는 거예요.